신들의 축제였던 고대 올림픽. 4년에 한 번씩 개최된 고대 올림픽은 제13회 올림픽까지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달리는 단거리 경주만 있었습니다. 이 종목의 이름이 스타디온인데요. 현재 경기장을 뜻한 스타디움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. 기원전 708년 제18회 대회부터는 레슬링을 비롯해 멀리뛰기, 창단지기, 단거리 경주, 원반 던지기 등 점차 그 종목이 늘어났는데요. 승자에게는 지금처럼 메달이 아닌 올리브나무의 잎과 나뭇가지로 만든 관, 그리고 상금이 수여됐다고 합니다.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기 중 일어난 반칙에 대해선 신을 기만한 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. 부정 출발을 한 선수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니 정정당당한 경기가 치러질 수밖에 없었겠죠? 이외에도 고대 올림픽에선 특이한 규정들이 참 많았습니다. 출전 선수들은 모두 남성, 여자들은 선수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. 결혼한 여성의 경우 올림픽을 관람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남성들만의 축제였습니다.